손동현 씨의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선배와 술을 잔뜩 먹고 첫 차를 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뺨을 때렸는지 번쩍임과 동시에 잠에서 깼어요. 보니 옆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마 저 여자가 때렸겠어?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가? 하며 다시 눈을 감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뺨을 때렸어요. 그때야 저도 아 뭐예요 진짜, 왜 뺨을 때려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성분이 제 남자친구랑 너무 닮아서 괘씸해서. 아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예?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한 달 동안 잠수 타더니 오늘 문자로 헤어지잖아요. 그러고는 엉엉 대성통곡을 하기에 저도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써 있어요. 네. 얼굴도 내 스타일이고. 오, 야 랄라리뽕. 해서 위로의 말도 해주고 많은 대화를 했죠. 위로하다 사귀게 되는데. 그런데 여성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쁜 자식,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저 죄송한데 뺨 한 대만 더 때리면 안 될까요? 좀 다른 경우네요. 저기요, 아이, 정 원하신다면 뭐야 이거 또? 제가 맞아드릴 수는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됐고 여자는 기운 빠진 듯한 말투로 네, 전 그 사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뺨을 한 대 더 맞아주면 번호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조건을 걸어야지 맞기 전에. 그러면 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자, 땡땡씨가 원한다면 전 맞아줄 수 있습니다. 때리세요. 그러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빡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뺨을 때렸고 전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나가 떨어졌죠. 주위 사람들은 몰려와서 구경을 했고 그 여성분은 울면서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여자 울린 나쁜 남자로 몰렸고 여자분은 울면서 택시 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 뭐야 웬 봉변이야. 그 익명을 요구하신 사연입니다. 집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요. 아 죄송합니다. 휴대폰이요. 땡땡카드입니다. 노경근님 되십니까? 이 사람은 네? 익명을 요구하고 자기 이름을 사연에다 써놨냐? 뭐라고? 노경구요? 노경구. 이름이 경구예요, 경구. 어. 익명을 요구하고 이름을 여기다 써놨어요. 노경구 씨. 네, 노경구 네.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집에 방문했는데 두 번이나 안 계셔서 연락을 드립니다. 네? 저는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네? 분명히 노경구님 맞으시죠? 그럼 혹시 주민등록증 분실하신 적 있으신가요? 깜짝 놀라 지갑을 뒤져봤어요. 정말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가 배송된 주소를 불러주는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저희 집 주소였어요. 그분은 본사에서 금방 다시 전화가 갈 거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미심쩍은 마음에 재빨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 주민등록증 못 봤어? 어? 그거 며칠 전에 내가 잠깐 갖고 왔는데 지금 나한테 있어. 깜빡했네. 왜? 그때 저는 눈치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다. 모든 정황이 마저 떨어졌어요. 첫째, 두 번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저는 백수라 택배를 받기 위해 낮에는 절대 잡아나 나가지 않는데. 왜? 노경국 씨는 그렇게 생활하시는군요. 그렇죠. 둘째, 주민등록증 분실. 엄마가 갖고 계셨고요. 셋째, 신용카드 신청. 저는 지금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갑자기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마치 나홀로 집에 케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날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본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좀 희한하네요. 집 주소까지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본사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경구님이시죠? 좀 전에 전화 받으셨죠? 땡땡카드 본사인데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1단계, 먼저 자고 있던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휴대폰을 강아지한테 대고 육포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짖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휴대폰을 대고 고객님 2단계 작전을 펼쳤어요.
나 뭐예요?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냥. 봐봐 본인이 봐봐 노경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지금 전화 받기 곤란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목소리 변환 사이트에서 3단계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목소리 변환 사이트에서 기계음 목소리를 이용해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스피커에 댔습니다. 나는 인간 언어를 쓸 수 없다. 외계어로 대화하자. 그러자 전화기 반대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누가 전화를 했냐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화를 내면서 막 끊는 거예요. 저는 혼자 크게 웃으며 침대에서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가족들한테 혹시 피해가 갈지 몰라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까 카드 신청했냐고 보이스피싱 왔었는데요. 아 그래? 내가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가족카드 신청했다. 며칠 내에 집에 갈 거니까 사인만 해주면 돼.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주소 잘못 적은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냥 백수일 뿐이지 신체 건강한 아이라면서 말을 함부로 하냐며 카드회사 직원과 싸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듣고 있는 MP3의 볼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백수일 뿐이에요. 자, 김현수 씨 사연. 1년 전 이맘때일입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온 가족이 모였고 빈소가 마련되어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살던 친척 누나는 한 살 배기 갓난아이를 데리고 귀국했어요. 사건은 바로 친척 누나의 한 살 된 아이에게서 벌어졌습니다. 아이 이름은 올리비아였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 안에서 함께 울며 슬퍼하던 사람들은 뒤뚱뒤뚱 기면서 장난치는 올리비아의 모습을 보며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었죠. 장례식장엔 올리비아의 외할머니도 와 계셨는데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손녀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품에서 떼어놓질 않으셨어요. 그러다 올리비아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당황하신 할머니께서는 저 거기 나가면 안 돼. 너 이름이 아우 저기 뭐냐? 어? 연세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처음 듣는 영어 이름이 어려우셨는지 할머니는 말을 더듬으셨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 이름이 생각나셨는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 너 어? 마요네즈야. 나가면 안 돼. 이리 할머니한테 와. 마요네즈야. 마요네즈.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어떻게 올리비아가 마요네즈가 되나요? 네 글자는 맞았습니다. 올리비아. 양춘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진짜. 엄마 심부름으로 오늘 날씨에 얽힌 얘기예요. 혀 짧은 소리? 제목이 혀 짧은 소리인데 날씨란 얘기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엄마 심부름으로 어느 봄날 씨앗을 들고 날씨에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느라고 만원 지하철에 앉아가고 있는데 유독 한 커플이 눈에 띄었어요. 그 커플은 한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의 무릎 위에 여자가 이런 경우 진짜 짜증나요. 그죠? 누가 좋겠다. 저쪽에서 그렇지. 제쪽에서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진짜. 좋긴 뭐가 좋아. 빨리 가요. 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에는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닭살 생각이 이어가는 커플이었는데 대화도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했는데 일단 혀가 실종이 됐어요. 오빠 나 귀띵 꿈꿨도 귀신 꿈꿨어를 귀띵 꿈꿨도 어떡해 오늘도 보면 어떡하지 오늘 보면 어떡해 귀띵. 그러자 남자가 한술 더 떠서 어떡하긴 내가 지켜둘게 이리 와봐. 아 짜증나네 진짜. 라면서 정말 주먹을 뿌릴 정도로 듣기 싫은 혀 짧은 소리로 시끄럽게 닭살을 유발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혼자 듣다가 혼잣말로
나 진짜 씨. 저 그냥 확 씨. 아, 확 씨. 하시는 게 들렸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았지만 한성지자는 어른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 머리 좀 컸는지 주위 사람은 물론 그 커플들도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약간 당한 할아버지가 멈칫거리다가 커플을 딱 보더니 뭘 봐? 뭘 봐? 했어요. 커플이 쭈뼛쭈뼛하자 그냥 포기했는지 고개를 돌리자 자신감이 상승한 할아버지는 갑자기 커플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 아들 혀 다 떴어? 혀 다 떴어? 다 떴으면 도용이 입 닦이고 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내가 시끄러워서. 이것 써라 시끄러워. 아, 확 그냥 씨. 주인은 빵 터졌고 커플들은 황급히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짱이었어요. 임은규 씨. 아내의 수행평가라는 제목으로 중2 딸아이를 둔 화성시 동탄에 사는 우주아빠입니다. 우리 딸 학교 기술가정 수행평가에 바느질을 해오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집사람한테 천 조각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다른 시험 잘 볼 테니까 수행평가 바느질은 엄마가 좀 해줘. 처음엔 안 해주겠다고 하던 아내도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딸아이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집사람은 오랜만에 하는 바느질하며 다른 천에 먼저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보는 홈쇼핑도 마다한 채 밤새 한땀한땀 손가락도 찔려가면서 이태리 장인처럼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났더니 집사람은 밤새 연습하고 이제 과제 천에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딸아이 수행평가를 위해 참 대단한 사랑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밥도 못 챙겨 먹고 출근을 했고 그날 오후 집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바느질 점수가 궁금한 나머지 딸아이에게 전화하고 난 다음에 제게 전화를 해서 여보 여보 우리 딸 수행평가 만점이래. 나 대단하지 않아? 나 바느질에 소질이 있나 봐. 어 몰라 몰라. 아내의 호들갑에 일단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퇴근 후 아내의 호들갑은 일가 친척을 비롯해 자신의 SNS까지 자랑으로 도배를 했고 수행 만점해준 엄마라며 바느질 사진까지 올리더군요. 그리고는 딸아이가 학원 갔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딸아이를 보자 선생님 뭐라셔? 말 좀 해봐. 뭐라면서 만점을 주셨어? 엄마 너무 잘했지 그지? 너무 잘해서 엄마가 해줬다고 의심 안 했어?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근데 딸아이는 퉁명스럽게 영혼 없이 고맙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고마워. 집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전 딸아이의 방에가 자초지정을 들어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딸의 바느질 수행평가를 보고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대요. 자자자 다들 수행평가는 자기가 직접 해야지. 어? 어? 엄마한테 부탁해서 바느질 해온 녀석들은 다 감점이야. 야 우주가 한 것 봐봐. 우주처럼 이렇게 바느질을 못해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어? 엄마가 하면 안 돼. 알았어? 우주처럼 직접 하라고. 못해도 자기가 직접. 우주만 만점이고 다 감점이야. 딸아이와 저는 아내를 위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기로 말이죠. 그러고서 여기다 사연을 보냈네. 임은규 씨라고 이름을 밝히며 딸아이 이름 우주도 밝히면서 말이죠.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로 않... 아 입은 열지 않았죠. 손으로 쓴 것뿐이니까요. 어찌나 소문을 냈던지 바느질 과제 부탁이 밀려오는데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선미 씨. 신혼초에 10일엔 허스키 새끼를 한 마리 기르게 됐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느끼는데. 10일엔 허스키 새끼를 한 마리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럼요. 이름은 리온, 성은 이시입니다. 이리온, 이리온. 이름 기가 막혀졌네요. 얼마 안가 덩치가 커진 허스키는 신랑이 없을 때마다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꾸 공격을 해서. 뭐 공격을 해 주인을 뭐 애견 훈련장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켰어요. 앉아 엎드려 일어나 기다려 등등 훈련이 된 리온이는 좀 더 늠름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더 이상 리온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있는 친정집에 리온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평소에 개를 좋아하시던 아빠는 흔쾌히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리온이는
아기를 면장까지 보내서 훈련을 시켰어. 검지로 지적하면서 앉아하면 앉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서 엎드려하면 엎드려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러냐? 아이고 엄청 똑똑하네. 어? 똑똑이야. 명령할 때는 강하게 손짓하면서 시키면 다 알아들으니까 마당에 놓고 기르면 얌전히 잘 지낼 거예요. 얼마 후 아빠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리온이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냐? 저는 뭐 걔가지고 훈련이고 잘못된 거 아니오? 어? 말을 안 들어. 저희 아빠는 좀 왜소하신 편이에요. 아무래도 리온이가 아빠를 무시하나 생각했습니다. 확인해보려고 신랑이랑 같이 신정집에 갔어요. 저희를 보자 달려오는 리온이에게 신랑이 명령했습니다. 앉아, 엎드려, 누워, 일어나. 리온이는 신랑의 명령에 손짓대로 움직였습니다. 희한하네. 내 말을 아무래도 안 들어. 아빠가 리온이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앉고 앉고 앉으라니까. 이거 봐, 안 들어. 없죠? 없죠? 안 들어.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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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아버님. 요렇게 된 사연입니다. 안고 없죠 일라. 제목 무서운 그 여자. 저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즐겨 타는 여자예요. 그날도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고민하다가 또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밖에 어떤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어요. 여자가 봐도 이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그 여자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아주 빤히 둘 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눈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린 둘 다 눈에서 찌릿찌릿 한참을 서로 노려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길이 엄청 막혔어요. 버스 밖에서 걸어가던 여자가 버스랑 비슷하게 정류장에 도착했고 어머나 제가 탄 버스에 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저한테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도 눈이 시렸지만 계속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시선을 유지하면서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설마 설마 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정말 제 쪽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야 너 뭔데 날 자꾸 쳐다보냐? 전 할 수 없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쪽이 너무 예뻐서 쳐다봤어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더니 하는 말. 지는. 아 짜증난다 이거. 어머? 그 말인 즉슨 저도 예쁘다는 말? 그렇게 우린 화해했습니다. 아, 괜찮은 저한테 주셨구나. 야, 이 앨범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제 노래 제목이 아직 난 예쁘다예요. 아,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걸 입으로 주셨네요. 오, 나 야, 이거 완전 공감 가요, 완전. 아, 공감이 안 가요? 정형석 씨가 보내셨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여자친구의 지옥의 무한 루프를 지나고 있었어요. 지옥의 무한 루프란 제가 뭐라도 잘못하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알지. 알면서도 그래? 미안해. 아, 뭐가 미안하냐고. 아, 몰라. 모르면서 왜 미안하다 그래? 이 여자친구의 지옥의 무한 루프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안 나는 대화예요. 한 번 당하고 나면 우주의 시공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딴 느낌이에요. 힘들게 무한 루프를 빠져나와 집에 왔고 집에 오니 큰 누나의 아이스크림을 먹은 게 들켜서 또다시 무한 루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다시 사올게. 아 됐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몰라. 아, 모르면서 뭐가 미안해? 장난쳐? 이걸 한 시간을 끝낸 후에 한 시간이나 했어요. 미쳐버리겠다. 주위에 힘들게 하시는 여자분들 표정이네요. 헤어지지. 아휴. 아니 누나라니까요. 아 친누나? 예예예. 예. 아까 여자친구였고 따로 살아 따로 살아. 지금은 이제 아유, 누나예요. 따로 살아. 자 이제 엄마 나옵니다. 이걸 한 시간 끝낸 후 다음엔 엄마가 달려들었어요. 너 왜 빨래통에 안 넣어?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빨래통에 넣을게. 이미 내가 다 했거든?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몰라. 모르면서 뭘 미안해 모르면서.
미안해로 오늘 5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방에서 찌질하게 혼자 울고 있는데.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아들, 이 아빠는 한 평생을 미안해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짠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고모가 5명이나 있었고 아버지는 막내였어요. 거기다 또 엄마를 만났죠. 아버지가 그날 같이 울었습니다. 전 그게 남자들이 여자를 배려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 아파트에 모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거의 90이 넘으신 분인데 야, 매일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온 동네를 걸어다니세요. 그런 할아버지의 행동에 온갖 소문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아, 글쎄 저 할아버지 자식들한테 구박받고 쫓겨다녀서 그냥 저렇게 하신대요, 돌아다닌대요. 아니에요. 나는 할아버지께서 자식들 배려하느라고 일부러 집 안 있고 그냥 밖으로만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렇듯 할아버지는 자식들 눈치 보는 거다, 배려하는 거다, 역마살이다 등등 온갖 소문이 난무했죠. 정말 할아버지는 그 연세에 아침부터 심지어 밤 10시까지도 밖에만 계실 때도 있어서 그런 소문이 돌만했어요. 그런 어느 날 밤 11시쯤 술에 취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 시간에도 할아버지께서는 힘없는 걸음걸이로 바닥에 고개를 떨구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그 모습에 저는 할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닥만 보고 계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왜 바닥만 보고 걸으세요 할아버지? 그냥 내비둬. 그냥 가. 그냥 가. 나 신경 쓰지 마. 그냥 가 빨리 가, 가. 그냥 가. 할아버지 혹시 자제분들이 할아버지 구박하셔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맞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서 댁에 들어가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 자식들이 잘해줘. 우리나라 OECD 국가잖아. 난 그냥 가. 빨리 잠깐 가. 할아버지 자식들이라 감싸지 말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왜 밖에 다니시냐고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사실은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길에 있는 돈을 제일 잘 주어. 떨어진 동전 줍는 게 내 취미거든. 네? 떨어진 돈을 주우러 다닌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제 입을 틀어박으면서 시끄러 임마 이씨. 어디가 떠들지만 이씨 여기 다 내 구역이야 이게 이씨. 돈 줍다 보면 지폐도 걸리고 한 달에 10만 원까지 모아봤어 내가. 들어가 여기 OECD 국가야. 소문과 다르게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걷기도 하고 취미삼아 동전을 주우러 그렇게 걸어다녔던 거예요. 그 덕에 엄청 건강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더 오래 건강하세요. 제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라는 제목으로 김나리 씨 여대생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하셨네요. 여대생. 대학교 다니는 여대생 이름은 김나리예요. 네 맞아요. 제 별명은 개나리, 빛나리, 미나리, 까나리. 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별명으로 많이 불렸죠.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별명을 얻었어요. 지난주에 홈쇼핑을 보던 엄마가 귀찮았는지 저대로 대신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고 오라고 하셨어요. 집 앞에 단골 세탁소가 사라져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죠. 마침 집에서 10분 거리에 세탁소가 새로 생겨서 그곳으로 갔죠.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세탁물 맡기러 왔어요. 아, 처음이세요? 그러면 정보 먼저 입력할게요. 이름이 뭐예요? 김나리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폭풍 공감을 해주시며 아유 어렸을 때 놀림 엄청 받았겠다 그죠? 네 뭐 많이 받았죠 뭐. 그렇게 세탁물을 맡기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와서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가격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접는 순간 제 눈에 낯선 이름이 보였어요. 설마 이게 내 이름이야? 설마.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영수증에 적힌 제 이름은? 이름은 바로 드라이클리닝 고객명 김말이. 김말이도 아니고 김말이. 김말이. 아하 김날인데 김말이. 놀림 좀 많이 받았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들었죠. 세탁소 아주머니께서는 지금도 저를 김말이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다 실제로 그 영수증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셨어요.
맨 밑에 고객 성명에 김말이로 김말이님 이렇게 돼 있네요. 신청곡은 이홍기의 마리아라는 노래 신청곡입니다. 정연희 씨의 글로 스타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월요일 성년의 날이었죠.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나름 기대를 했다고 해야 하나요? 비록 남자친구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약간의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성년의 날 아침 월요일부터 9시 학교에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과별로 체육대회 입장식을 해야 돼서 연습을 하려고 아침 일찍 모이게 됐죠. 9시부터 시작됐던 연습은 1시가 돼서야 끝났고 오후 수업은 정상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년의 날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구나. 허탈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에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띵동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였습니다. 역시 엄마밖에 없구나 하고 문자를 확인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딸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사랑해. 당황스러웠고 황당했지만 지치고 힘들고 우울했었는데 엄마의 오타 덕에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말 안 되는 끝말잇기. 끝말잇기. 오랜만에 끝말잇기 사연이 올라왔군요. 1년에 한두 개씩 읽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의 취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빠인 저와 끝말잇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 할 때죠, 끝말잇기. 요즘 한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좀 잘 안 합니다. 또 저 역시 이런 딸과 잘 놀아주는 편인데 지난 주말 모처럼 가족 셋이 손잡고 고깃집에 갔어요. 4층에 위치한 고깃집인데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아빠 끝말잇기 하자요. 애들은 다 하자요. 가자요. 이래요. 끝말잇기. 그래. 이번에는 엄마도 같이 해. 그런데 뭐 케이블 방송에서 봤는지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말 안 되는 끝말잇기 하자요. 은지원 아저씨가 하던가. 어떤 예능에서 말도 안 되는 글자로 끝말잇기를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딸이 나부터 시작한다. 찐짱똥. 똥? 아이, 똥방병? 뿅? 뿅공짱? 이게 뭐야? 이런 걸 했었어? 이제? 그럼 뭐 안 끝날 텐데, 그지? 잠깐! 뿅공짱? 편경장? 좋아. 내가 한번 봐준다. 짱! 짱팔링! 뭐야, 링? 아, 링, 링. 링뿅빵! 빵! 빵빵빙! 이게 끝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끝말잇기 하는 사이에 4층 고깃집에 도착했고 빙퐁쌍! 자리 안내를 받으며 랠리를 계속됐어요. 빙! 빙정찡! 찡! 찡용똥! 똥! 똥똥슝! 발음도 어렵다. 똥똥슝!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요상한 시선으로 저희를 보더군요. 저는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의 한마디에 게임은 중단됐어요. 종업원이 쭈뼛대며 메뉴판을 내밀면서 니하오 중사람 잘할걸. 똥빵찡 똥앙앙 똥장망 이러니까 고깃집 입구에서부터 저희 가족을 중국인으로 착각했나봐요. 종업원이 계속 말을 얼버무리며 니하오 this is menu판. 저희 웃으며 돼지갈비 3인분을 외치고 그때부터는 입 닥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김수현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게이트볼 많이 하세요. 야, 멋쟁이시다. 게이트볼. 그 뭐예요? 고수부지 같은 데서 이렇게 툭 치고 망치 같은 걸로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탁 치고 이렇게. 아, 무슨 영국에서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거. 그리고 어디 나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자세한 그 룰도 잘 모르는데 공 큰 거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아, 게이트볼.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게이트볼을 치러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 게이트볼장으로 향하세요. 그런데 작년 여름 유난히 더워 자전거를 타시던 할아버지 엉덩이에 땀띠가 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할아버지는 결국 아우 더워 정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무지무지 더워. 아우 나 안 되겠다. 나 운전 뵐 거야. 아우 더워. 무지 더워. 무지무지 더워. 운전 뵐 거야. 내 엉덩이는 소중하니까. 하시고는 1년간 운전면허와 사투를 벌이셨어요. 결국 면허증을 따고야만 할아버지는 그날 바로 중고차 판매점을 찾아갔어요. 어 젊은이, 그 땀띠 안 나는 자동차를 좀 골라줘 봐봐. 땀띠 안 나는 자동차. 예?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땀띠만 안 나면 돼. 엉덩이 안 아프고 푹신푹신하고 땀띠 안 나는 걸로. 더 이상 직원분은 당하지 않게
제가 나서서 적당한 차를 골라드렸죠. 연식은 좀 된 차였지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할아버지 찾는 바로 그런 차였어요. 할아버지는 내일 당장 게이트볼장 할머니들이랑 쌍화차를 마시러 가겠다며 신나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게이트볼장을 다녀오신 할아버지는 왠지 머리부터 발까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들어오셨어요. 아, 할아버지,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요? 차에 에어컨 안 나와요? 아니요, 빵빵 나와서. 근데 이상하게 덥더라고. 내가 긴장해서 그런가? 할아버지, 내일은 에어컨 더 빵빵히 틀고 운전하세요. 35도까지 올라간대요. 뭐? 35도? 알았다. 더 세게 틀어 이건데.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할아버지는 땀 때문인지 좌측으로 약 10도 기울어진 떡진 가발을 쓰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얼마나 땀을 흘렸으면 떡진 가발이 되냐 머리가.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슬슬 날이 추워지기 시작한 요 며칠 영하의 기온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침부터 할아버지께서 자고 있는 저를 다급하게 깨우더니, 야 태순아, 태순아 큰일 났어. 야 자동차가 이상해. 아 왜요? 나 멀쩡히 잘 타고 다니셨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오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이거 히터 온도가 왜 영하로 안 내려가는 거냐? 응? 히터 온도가 왜 영하로 안 내려가는 거야? 예? 날씨. 할아버지 히터 틀려면 온도를 올려야죠. 뭔 소리야? 밖에 날씨 온도를 얘한테 알려줘야 따뜻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근데 17도까지밖에 안 내려가. 오늘 영화라는데. 할아버지는 여태까지 밖에 날씨 온도를 에어컨 온도에 맞춰온 거예요. 27도면 27도, 30도면 30도. 제가 35도까지 올라갔던 날은 바로 35도로 올렸고요. 저는 그렇게 여름 내내 어떻게 타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씩웃으며, 어떤 할머니 찜질방 갔다고 엄청 좋아했어. 그래 그냥 탔어. 저한테 안 물어봤으면 겨울 내내 냉방병 걸리실 뻔한 우리 할아버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겨울에 따뜻하게 타세요. 진길수 씨. 남자 이름인데 여자분이시네요. 하늘이시여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주부예요. 저는 눈이 아주 작아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또 사춘기 때 작은 눈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좋아하는 교회 오빠를 친구한테 뺏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품 가게에서 아이참이라고 하는 쌍꺼풀 테이프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바로 저거요. 얼른 사서 떨리는 마음으로 눈에다 붙여버렸죠. 그런데 정말 이럴 수가. 아, 대박. 아, 레알 대박. 눈이 왕방울 많이 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이참을 발명하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늘 아이참과 함께했죠. 실업고등학교라 고3 때 취업을 했는데 면접 보러 갈 때도 아이참을 붙이고 갔고 그 덕인지 합격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3년 내내 아이참을 붙이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여직원 중에 한 명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왜 수술을 생각을 못했지? 난 6년 동안 아이참을 붙이고 다녔는데. 여직원한테 수술한 병원을 물어보고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소개받은 성형외과로 갔어요. 아주 어두컴컴하고 낡은 병원이었죠.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죠. 그래, 어디를 하고 싶어 왔어? 쌍꺼풀이요. 그날도 아이참을 붙이고 갔죠. 지금 붙이고 온 거 그 정도 크기로 해줄까? 네, 이 정도면 좋겠어요. 알았어, 가봐. 날짜는 밖에서 잡아줄 거야. 상담은 그게 끝이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야호, 나한테도 쌍꺼풀이 생긴다. 예뻐지면 남자친구도 사귀어야지. 해 때문에 그거를. 예? 해 때문에. 아이참. 예, 아직까지 없었나 봐요 남자친구가. 근데 고 크기로 해준다며요. 간호사는 일주일 후에 예약 날짜를 잡아주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병원으로 향했죠. 진길수 씨? 네, 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정말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눈 하러 왔다고? 그러시고 10초 정도 말이 없으시더니,
코부터 해라. 코부터. 코부터 해. 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일주일 전에 상담도 하고 갔는데. 그랬어? 황당했어요. 저는 코 할 돈도 없고요. 눈이 더 급하니까 얼른 눈부터 해주세요. 하지만 의사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코부터 한번 눈 해줄게 내가. 눈만 하면 안 이뻐. 코를 해야 눈도 살아. 어? 코부터 해.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한참을 할아버지랑 싸웠어요. 할아버지도 아주 완고하셨어요. 나가. 그럼 나가라고 안 해줘. 나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뭐 이런 데가 있냐? 진짜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억울한데 내 돈 주고 수술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하고요. 밖으로 나왔더니 간호사가 제가 선불로 준 수술비를 다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와. 다른 사람들이 눈에 실밥을 매달고 나오는 걸 보고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그때 의사 할아버지께서 수술실에서 나오시더니 저보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냐? 네. 그럼 들어와. 누워, 누워. 할아버지는 볼펜으로 몇 번을 찍찍 그리더니 이 정도면 되겠지. 혼잣말을 했고 갑자기 제 눈 위에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실을 나와서 준비해간 선글라스를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부작용이 나서 지금은 짝눈으로 살고 있어요. 오 마이. 그래도 우리 신랑은 제 짝눈이 제일 예쁘대요. 그 성형외과 지금도 잘 되는지 궁금하네요. 와. 에러, 에러, 에러.